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나름 남다른 어린 시절을 겪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이게 저는 이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고 좋아했고 타고난 유전적인 학구열과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티칭을 하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했거든요. 집안 자체가 뭐 어르신부터 뭐 친척 어르신들, 사촌들 포함해서 나름 교육가 집안이기도 하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학생들을 대하는 어떤 그 티칭? 그리고 과외도 많이 해봤고, 소질과 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이 코칭, 티칭 이런 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하는 직업이 좀더 전문 기관에서, 교육 전문 기관에서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